멋있다. 그만큼 이제 참아주신 거죠. 아, 나 이거 말하기 지간다. 성경은 어떻게 물어요? 아, 기모지. 말하기 부끄럽다 하시면서 바로 물어보시는. 선생님, 그럼 야도 언제 가서 봤어? 아니, 생각이 안 날게. 야도. 엉덩이가 봤어? 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콘 또치입니다. 아, 옆에 좀 나시 얼굴이 많이 익죠? 예? 아, 오늘 그 여기 인천에 사시는 천궁 신녀님을 오늘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전에 봤을 때보다 좀 더 네, 사심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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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더 이뻐졌네요. 아, 그죠? 예. 네. 시청자분들도 또 전에보다 좀 더 안 그래요? 인정? 네? 누구랑 얘기하신가요? 아, 또 우리 유튜브도 이렇게 한다고 겁나게 민망하다. 아니,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보는 거. 아, 좀 민망해요. 아, 자,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예, 질문을 좀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이 또 궁금한 사람들이 또 겁나게 많네. 내가 또 조사를 해봤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예, 무당 하면 근데 무당도 어떻게 보면 일반 똑같이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은 좀 무당이면 좀 뻔한 거. 아니 있어 그런 거 아무튼. 근데 아무튼 우리 그 궁금증을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무당하고 우리 잠자리 한번 좀 그 뭐 좀 무신도 좀 좋아지나요?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세가 네. 막 바뀐다든지 좋아진다든지. 예, 네, 이렇게 그냥 뭐 손만 잡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네. 있잖아요. 뭐 그거에? 그게 뭔데요? 예? 네? 그 또 겁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 깜짝 놀랐네. 그런 거 한번 뭐 혹시 뭐뭐 네. 뭐 좋아지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딱 좋아진다, 뭐 운세가 바뀐다 이런 것보다는 네. 재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어찌 보면 이렇게 무당은 엄청 깨끗하고 네. 맑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기운들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럼 무당 좋은 기운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좋은 기운. 네. 그럼 무당하고 결혼하면 너도네. 로또라기보다는 그래도 옆에서 이것저것 다 알려주니까 네. 웬만하면 실패할 일은 없죠. 아 네. 그래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이라든지 네. 안 좋은 기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랑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무당이 좀 안 좋죠. 그 대신 하고 드는 게 있어요. 아 그리고 남자도 좀 뭐 영이 안 맑으면 네. 타고 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일기도 뭐 천신기도 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합방을 안 하고 떨어지고 지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일이란 거 모르잖아요. 또 아무리 뭐 기도를 한다고 갑자기 그날 네? 남편이 그 이제 마누라가 뒤에서 막 이렇게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 그 디테일이 갑자기 이뻐갖고 네. 근데 그 이제 무당 선생님은 너무 디테일하시네요. 무당 선생님 이제 내일 먼저 백일기도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볼 수도 있죠. 사람이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네. 이게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신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웬만하면 진짜 그러고 싶다 하더라도 네. 조금 참으면서 가야 되고 보통 이제 무당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분들도 많이 참아주시더라고요. 아 네.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남자가 왜 참아주시나? 아 안 참아주시나? 아 진짜. 네. 또 소중한 또 그 또 사랑한 사람의 또 네. 그거를 또 네. 멋있다. 그만큼 이제 참아주시는 거죠. 아 근데. 네. 선생님 이제 그 앞전에 그러셨잖아 남자친구가 없다고. 네. 아니 그럼 그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 이제 무당인 선생님이시고 하는데 네. 그
아따 이거 말하기 지간다. 성격을 어떻게 물어요? 아이 키모찌 말하기 부끄럽다 하시면서 바로 물어보시는데. 아 내가 방송을 해 방송이 아, 방송이 뭘 아.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고 예. 진짜 막말로 성욕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리고 사람 제가 비록 지금 남자친구가 없지만 네. 이제 무당이면서 이제 연을 이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만나고 이러면은 해요 다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백일기도나 뭐 선신기도 어디 기도 들어갈 때 목 잡고 하는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아 네. 그러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못 참는 어떻게 동입니까? 그냥 참아요. 그냥 참아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꼬치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성욕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요? 똑같아요. 아 그래 그냥 잠깐만. 네? 아니 저 아 그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있잖아 그 인형 뽑고 하는데 아 인형 뽑고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앞에 거기 오락실에서. 네. 네. 그런 건지 쭉쭉 뽑고 싶어요. 제가 죄송한데 무당이라서 네.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들어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혹시 뭐 그런 손님들 왔을 때 좀 에피소드나 네. 뭐를 좀 기억에 남은 그런 그러니까 20대인데 20대 여자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네. 궁합을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궁합을 네. 이렇게 써서 보는데 나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정말 사이 좋은 이쁜 커플인데 네. 속궁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좀 뭔가 약간 변태끼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쪽이신 것 같아서 혹시 이 남자분 이런 경향이 있지 않냐 하니까 안 그래도 솔직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하시니까 자기가 대답을 한다고 커플이니까 이제 모텔을 갈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다 네. 가게 돼 갔는데 이제 남자가 항상 어떤 가방에다가 뭘 들고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되게 신나게 지금 이 표정으로 해보셨나 봐요. 네. 그 상태로 이렇게 오면은 항상 뭐야 이러면은 이제 종류별로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저 순재야 잘 모르고 어떤 기구 말씀? 저는 이제 가지고 이제 헬스하는 이제 운동에 뭐 그런 기구밖에 모르는데. 저 인정 문제 있어? 아니 뭐. 아 근데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야 하고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꺼내면은 이제 종류별로 그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는 그 종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종류별로 갖다 놓고 일단 씻어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남자 토퍼구만. 쉽게 말해서 S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 좋아하고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뭔가 좀 입으로 좀 하기는 민망하지만 아 이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이제 키모지 궁금해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을 좀. 아니. 해보셨나봐요.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왜 나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SM 다 하시는 분들도 종류별로 이제 그 기구들 다 쓰시고. 아. 밧줄, 뭐, 채찍. 밧줄, 맨날 채찍은 들어봤는데. 그리고 뭐, 스타킹이라든지. 그러니까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머리띠까지 생겨와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가끔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거 더 우르라고 한다든지 아... 별댔어. 네.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 속궁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어떤 체위 좋아하냐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 무슨 타입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S를 좋아합니다 라든가 M을 좋아합니다 라든가 그러면 네. 그 오신 분들 중에 네. 혹시 뭐 부부가 네. 온 적도 있나요?
부부가 오신 적도 많아요. 웬만한 건 다 똑같아요. 여자분들이 속공학 때문에 오시는 거면은 거의 다 이제 남편이 좀 폭력성이 있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아니면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여자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안 맞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배우세요. 아니야. 아니 뭐. 아 너 왜 또 아 이씨.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보여주시는데 몸에 뭐 멍이 들었다거나 네, 진짜 어찌 보면 그냥 서로 즐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 자궁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멍이 남는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좀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엄청 많아요. 소코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 이런 성적으로 관련했을 때 네.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떤 분들이 더 이런 거를 상담을 더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게 네.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좀 많이 와요. 아... 좋은 쪽으로 오시는 분 대부분 없어요. 좋은 쪽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결혼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그 외에는 그냥 뭐 내 남자가 바람을 피나요? 내 여자가 바람을 피나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이랬다고 하면은 아 내 남자친구가 네.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네. 하, 또 보면은 아 좀 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 혹시 그런 거를 느끼죠? 느껴요? 네. 와 당연히 알죠. 당장에 전화 주세요. 네 위로 딱 한번 19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아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좀 디테일하게 뭐 설명해 줄 거 있으면은 아니 궁금한 거 19금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그런 것들 물어보세요. 그냥 19금 선생님 그럼 야동 언제 어디 봤어? 아니 생각이 안 났게 야동이요? 네 2기로 오기 전까지 아 2기로 네. 오기 전까지 그러면 네. 2기로 오기 전까지 아 많이 저도 사람인지라 볼 수도 있죠. 본인도 보시잖아요. 왜 갑자기 민망했어? 미국에서 자료 팔아 먹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치는 거 언제 최근에 보셨어요? 저요? 목걸이로 봤어요. 아 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작년으로 자꾸 스쳐 지나가니까 이거를 여기 진실의 방인가?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자. 그 여러분들 그 오늘은 또 여기가 그 인천이거든요.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부평 사동이요. 네? 부평 사동. 네. 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 방문 상담. 예. 오 또 정문으로 나오네. 방문. 답답해. 방문 그 안 돼요. 네. 안 되게 그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전화로 장난 전화 하면은 그 별받아요. 예, 선생님 이뻐요. 남자친구 없다고 하셨죠. 저랑 사귈래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이런 그런 걸로 신고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돼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예, 하고 알죠? 아 같이요? 예, 구독. 구독. 아, 좋아요. 아 진짜 이런 것도 안 시키면 안 돼요? 구독! 안 하세요? 네?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해도 되나요 오늘? 네? 아 이쁜 사람 앞에서 좀 말 좀 실수했네요.